22년 됐죠. 가족 같은 여행이었죠. 파리에서 제일 처음에 일주일 있다가 쭉 한 2주간 이태리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처럼 만의 유럽 여행이라고 좋은 거 아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아끼는 것들 좋은 것들 다 싸갔죠 아주. 조심하자 조심하자 했는데 내 기차 안에서 내 트렁크를 도둑을 맞을 준비. 아이고. 어메 어메. 어쩌면 좋아. 프랑스에서 이태리를 넘어가는 거야. 토리노 역에서 젊은 아이들 세 명이 토스로 탁 타서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이루 가방을 툭 들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이루 가방이 근데... 제일 뽀닥을 것 같아. 야. 모두가 세 명이 있는데 입을래? 아니 나는 그때 내가 밀라노까지 가갖고 빤스 양말을 쓰셨더니 그거 안 사면 희경 누나 빤스 입게 생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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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말해? 생색이 기억나 누나 빤스. 생색이 기억하지. 저거 입을까 막 아니 그 입을만도 하겠더라고. 너 그러니까. 진짜 민망하네 듣기가. 안 돼 이것들아. 맨날 보는 사람만 봐서 어떡해. 응? 아, 요리하다 말고 왜 숨어 있어 또? 막 우나? 지난주에. 뭐야? 지났잖아. 아이고. 아, 진짜 너 생일이 왜 지금 쭈그리고 또 쭈그리고 말이야. 정리하나 그랬어. 케이크. 어떡해. 생일이지만 케이크는 우시경이 누나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 아, 세상에. Happy birthday to you. 진짜 울어.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와. 진짜 울었어. Happy birthday to you. 야, 빨리 울어. 왜 우는 거야? 아니, 감동이잖아. 누가 내 생일에 케이크 부어줘봐. 울어야지. 부럼 빨리 먹어야 되니까. 대박. 대박. 와 너무 고맙다. 접시 갖다 주세요. 와. 아이고. 좋은 일 생기겠다. 브라보. 브라보. 와. 허당 김이루에.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역시 김이루. 김이루 오빠. 아, 저 마음 씀씀이. 왜냐면 지난 생일이고 눈꽃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털끝만큼도. 아, 내 주변에 이거 없나. 아, 이쁜 여자 소개시켜줘야 되나. 둘이 사귀면 안 되나?